준비할 그래 봤어? 왜 그 아무 노래 챌린지 했잖아. 아 이거 팬들이 또 해달래. 아 여자친구 챌린지. 파트너 필요하잖아. 누가 될지 빨리 가보자.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은데 최석희 선수 네. 우리 카드의 많은 선수 중에서 주간 배구는 꼭 최석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딱 어떤 느낌으로 왔는지 이거. 저 대타로 나온 건데 만약에 대타였다면 누구 대타였을까요? 재욱이죠. 어? 어떻게 다? 공유가 되나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또, 아, 또 형동생 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럼요. 또 형동생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싫으세요? 호봐 주세요. 예, 네, 됐습니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 그냥 딴 사람 거 준비해. 딴 사람 거예요, 딴 사람 거예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최석희 선수 누구 거 뽑았죠? 황경민 선수. 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그냥 네. 필대로. 필대로. 황경민. 그는 누구일까요? 1996년생. 이래봬도 뽀시래기 프로 입단 2년 차. 받고 때리기의 정석. 우리 카드 황경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 이거 뽀시래기 이렇게 손 하는데 요게 단어가 100이라면 80까지 했어. 프로 입단 2년 차. 아 내 거 두렵다. 우리 나경복 선수가 소개하네. 최석희 선수부터 읽어야 돼. 읽기가 좀 부담스럽나요? 형한테 최석희 선수 그게 좀 어렵나요? 선수 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석희? 예. 아 괜찮네. 선수 빼는 걸로 가죠. 아 예. 아닙니다. 성도 한번 뺄까요? 성도 뺄까요? 성? 석희야. 받아. 콜 콜. 아 나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갑니다. 석기야, 혹시 타지에서 오셨어요? 응. 판타지 자진방아 세리머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최석기입니다. 응. 야. 노대욱 대타가 아니네. 아, 최석기 고정이야. 자주 불러주세요. 네. 응. 황경민 선수가 소개하는 나경복, 그 누구일까요? 좋은 피지컬, 강인한 몸에서 나오는 강인한 멘탈, 올 시즌 개인차 트리플 크라운에 성공한 나경복입니다. 야, 아 영혼 없다. 강인한 몸 아닌데 자꾸 강인한 몸. 아 강인한 몸 아니에요? 왜? 네. 되게 강인해 보이는데? 떡병도 알 텐데 제가 강인한 몸 아니에요. 왜 약해요? 열이 나요. 막 잔병치레 하고 막 그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여자친구랑 싸우거나 그럼 상처받고 막.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결혼할 사람 있다고. 예. 와 박수야. 웰컴 유부나. 석기야 별로 결혼한 거 좋아하는 거 같지가 않은데. 아, 나... 왜 이래 나 표정이 약간 여보 사랑해. 강인한 몸이요? 강인한 몸. 아 강인한 몸. 왜냐면 장인어로 보시거든. 네. 장모님도 보시고 네. 사위가 강인해야지. 약간 어떻게 그쵸? 그치 내 딸을 맡기는데. 그럼 와 잘하네. 석기는 거의 하반신 마비인 거 보이더라. 여보 사랑해. 이선규 해설위원이 너무 좋아요. 거의 양아들처럼. 저는 한 번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예. 대화도 해본 적이 없고. 야. 베스트 세븐에 이선규 해설위원이 뽑을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오. 혹시 경기할 때 그렇게 많이 걸렸어? 많이 아 그러나 보네. 많이 걸렸나 보네. 아. 그렇게 많이 걸렸나 보네. 아 많이 걸렸나 보네. 선규 형이 맨날 목적 다 때린 거 아니에요? 선규 형 서브 때릴 때 제가 리시브를 안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선규 해설위원이 사실 뭐 서브가 강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아요? KB 엄청 서브가 막 세. 그래서 중계할 때도 나 힘들잖아요, 가끔. 이선규 위원이 서브 때리면 좋은 거야. 살짝 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황태기, 김정호. 네. 이선규 목적타. 두 번째 최천식 해설위원이 엄청 따라다녔다고 고등학교 때. 네. 누가 막 따라오고 하면 귀찮지 않아요? 저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죠. 왜요? 저를 습관하기 위해서 네. 고등학교 감독님이랑 네. 저희 부모님을. 아 그래요? 그런 거죠. 저는 가끔 네. 보고 밥 먹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선 같은 거 먹게 되면 이제 막 이렇게 가시 발라서 이렇게 숟가락 경보가 그 정도 숟가락 이렇게 올려주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SBS 스포츠의 해설위원 네 분 중에서 두 명을 꽉 잡고 있네. 유니폼 올해 핑크색 원정이라고 딱 받았을 때 딱 느낌 어땠어요? 암담했어. 암담했어? 오, 저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어, 경민이 암담했구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팀에서. 우리 다 막 이쁘다고 괜찮다고 막 그랬는데. 야, 경민이. 경민 좀 그랬네. 와, 죽이네 여기서. 근데 왜 암담했어요? 네? 왜 암담했어요? 안 그래도 남자인데. 네.
이때까지 남자 팀이 핑크 색깔 유니폼 입은 적이 없잖아요. 그치, 없지, 없죠. 예, 예. 흥국생명 같기도 하고. 인천 가면 다 핑크 스파이더스. 아, 아 요즘에 대한항공하고 현대캐피탈 바꿔 입잖아, 이거. 예. 흥국생명하고 한번. 저희. 저희가요? 네. 여기 다 흥국생명 다르고요? 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어. 핑크 딱 받았을 때 어땠어요, 핑크? 아, 좀 새롭고 좋았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어떠셨어요? 안 해본 거. 안 해본 거? 예. 좋잖아요. 야, 야. 결국에는 암담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혹시 제 중계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어떠세요? 혹시 제 중계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솔직한 얘기로?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목소리 좋다. 네. 어떤 느낌이에요? 목소리 좋고 네. 재밌으십니다. 아 어떠세요? 약간 네. 막 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하세요? 야, 저, 야, 감독님이 시킨 다 해요 그러면? 아니, 알았냐 라떼는 말이야 인마. 세대 공감 성공했어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